그래서 연예계 대표 딸바보죠. 그런데 이번엔 좀 서툴고 부족한 아버지 역을 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인하고 좀 많이 비슷한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약간의 귀여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이런 거. 그 문득문득 나오잖아요 제가. 네, 목녀 이렇게 쳐다볼 때 이렇게 보는 거 그런 거 할 때 있어요. 예. 네. 지금 극 중에서는 내 아이 아빠로 나오는데 실제 따님 어디 계시죠? 캐나다에 있죠. 아. 네, 인영아 채영아 새 학기가 시작됐는데 남자친구 너무 많이 사귀지 말고 바뀌는 건 좋지만 최소한 3개월 이상은 만나고 헤어지기 바란다. 늘 파이팅하고. 불안 아빠요. 파이팅. 이럴 때 내가 좀 나이가 들었구나. 아이돌 그룹 잘 모를 때 전에 한번 샤이니의 키. 샤이니 T였죠? T라고 얘기해. 있잖아. 키라고 했는데 저는 뭐 그래서 뭐 T로 듣고 뭐 잘 모르고. 근데 같이 있었으면 더 많이 알았을 텐데 뭐 떨어지고 그러니까 더 잘 모르고. 최지우 씨는 뭐 가족분들도 좀 많이 독촉을 하지 않나요? 근데 오히려 더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새언니도 그렇고 일하는 여성의 그런 모습이 되게 좋은가 봐요. 되게 오히려 부러워하던데요. 새언니가 결혼 생활이 좀 힘들죠. 연예인도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배우도 괜찮아요? 네. 배우도 괜찮고? 별로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대화가 잘 통했으면 좋겠고 좀 약간은 제가 좀 존경할 수 있고 같이 있어도 좀 심심하지 않고 뭐든지 함께 할 수 있는 맞네요.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특별한 건 없지만 현실에는 그런 건 없을 것 같네요. 봉유 씨는 웃지 않는 게 아니라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밀에 둘러싸인 가사 도우미 최지우 씨와 위기 속의 내 아이들 이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할게요. 한밤의 시청자 여러분 되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수상한 가정부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해가 진행될수록 더 흥미진진하고 매력적인 드라마가 될 것 같으니까 사랑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상한 가정부 화이팅! 네, 최지우 씨 기대하고 보겠습니다. 다음 소개해 주시죠. 명령입니까? 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대산씨. 네, 요즘 신세대들은 으르렁대는 이 12명의 남자를 모르면 외계인 취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세 알고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엑소와 그 안에 한 떨기 장미 태연과의 만남. 젊은 눈높이 한번 높여보시죠. 삼촌 팬들의 영원한 로망, 마냥 귀여울 것만 같은 소녀시대 꼬꼬마 태연이 여인의 향기를 가득 담고 돌아왔습니다. 보기만 해도 상큼해지는 미소와 질투를 부르는 우유빛깔 피부. 예쁘단 말로는 부족하네요. 태연 씨 안녕하세요. 무슨 촬영도 이렇게 하고 계세요 오늘은? 제가 화장품 모델이 됐어요. 특히 한밤에 또 수영 씨가 그쵸 예전에 하셨던 걸 알고 있는데 뭐 조언 같은 거 좀 해주던가요? 안 했군요. 네. 알아서 또 잘 하시는 잘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고 같이 하시는 분들 계시죠. 누구세요? 늑대들이요. 늑대. 자, 태연을 살리게 한 12명의 늑대들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2013년 가요계를 접수한 대세 아이돌 엑소인데요. 소년과 남자의 경계를 넘나드는 매력으로 요즘 대한민국 여심을 들었다 놨다 들어 놨다 하고 있죠. 대세 아이돌 우리 엑소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시나요 우리 엑소 여러분들? 한밤의 TV 연예가 그러니까 아무나 이렇게 인터뷰 해주지 않으시는데 그렇죠. 네. 혹시 인기가 몰랐네요. 자, 더 이상의 아이돌은 없다. 음반 판매량 74만 장 돌파. 2001년 빈건모 조성모 이후 최고 기록을 달성한 엑소. 데뷔 1년 반 만에 국내 가요계를 점령하고 한류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엑소의 최고의 인기 비결이라면 뭘 좀 꼽을 수 있을까요? 비주얼이 아무래도 어느 부분이 가장 자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전부 다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다. 12명 다 너무나 이미 늦었습니다. 네. 다들 급 겸손해요. 본인이 최고로 이렇게 나가긴 하죠. 걸그룹의 신화조 소녀시대 태연 씨와 2013년 대상도 우리 엑소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옛날 우리 소녀시대 생각도 좀 나고 그러세요? 그럼요. 신인 때 생각나고 그리고 일단 멤버가 많아서 저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떠세요? 우리 태연 또 누나죠? 네 맞습니다. 태연 씨보다 오빠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네. 동생이에요. 멤버들 이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럼요. 목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알아요? 네. 보지 않고? 아무나 자 한번 소리 한번 내보세요. 쏘. 자 또 찬열이요. 태연 씨 대단하네요. 소시 멤버 중에 정말 단연 태연 씨가 가장 예쁘다.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얼떨결에 대답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중요한 건 한밤에서 나왔는데요. 수영 씨가 아유. 네, 여러분들.